자, 오, 너무 많다. 삼겹살 한 판때기를 준비했습니다. 돼지 한 마리에 요거 두 개가 나와요. 저는 약간 오늘 컨셉이 빨래판 통삼겹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려면은 우선 칼집을 눌러 줄게요. 쓱. 자, 이런 식으로 커팅을 해주고요. 칼집을 해주고 여기다가 자 이렇게 벌려주면서 안쪽까지 쏙쏙쏙 들어갈 수 있게 쫙 뿌려주고요. 마늘분. 이제 마늘가루. 이게 말라있는 가루로 하는 이유가 더욱더 바삭바삭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분을 더 뺏기 위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파프리카 가루. 뒤쪽도 뒤쪽은 마늘분만. 파프리카 가루는 필요 없고. 자, 됐습니다. 이렇게 딱 넣어주는 겁니다. 뚜껑을 닫아주고 자, 불 한 붙여 줄게요. 자,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죠. 자, 여기 보시면 BBQ 로스팅이라 써 있어요. 200도 가장에 맞춰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일단 1차 초벌로 구워주고 그 다음에 겉바 속초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두 번째 굽는 방식을 또 취해 주겠습니다. A few minutes later. 자, 이제 한 약 1시간 20분쯤 됐습니다. 자,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자, 2, 3, 1. 어우, 연기야. 와, 자, 빨래판 갔죠? 자, 빨래판 갔습니다. 겉이 이제 슬슬 바삭바삭해지려고 하는 중이네요. 자, 이걸 드러내고 또 추가로 한 번 더 익혀줘야 될 방법이 있거든요. 고기를 드러내기 전에 양파 부쳐 보여주세요. 양파. 자, 양파를 여기다가 깔아줍니다. 이렇게. 자, 그 다음. 자, 파.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. 마늘. 마늘을 여기다. 자, 통마늘도 몇 개 넣어줄까요? 통마늘도 몇 개. 자, 요렇게 만들어주고, 이야, 딱 이렇게 딱 올려줍니다. 자, 맥주. 맥주를 싸요. 위에 뿌리면 안 돼요. 위에 까슬까슬해져야 되니까. 그냥 원리는 밑에서 수분이 싹 올라오면서 밑에는 촉촉. 이 껍데기 부분은 바삭바삭하게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. 딱 이어주고 자, 이렇게 장작도 추가하고 자, 요 사이로 불 열기가 나오겠죠. 자, 그러면서 여기에 연기가 꽉 차면서 대략 제가 예상하는 시간은 1시간인데 때에 따라 한 2시간이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됐습니다. 이따 뵙시다. 자, 이제 온도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몇 도가 되어 있을지. 자, 지금 현재 보니까 64도쯤 되어 있거든요. 야, 판삼겹. 야, 좋다. 일단은 느낌은 좋습니다. 야, 좋다. 조금만 더 익혀줍시다. 자, 그러면은 오늘 같이 곁들여 먹을 우리 PD님의 파채. 맛있겠죠? 엉덩이 한 대 때리고 싶게 생겼다고 김혜민님. 안 된다. 내 엉덩이는 우리 PD님 겁니다. 엉덩이 때려 싶나? 그래도 돼요? 한 대 때려 달라고? 한 대 때릴래? 제가 때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. 때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? 안녕하십니다. 마라 자드라피라. 자, 두루와이. 요 막걸리 요거는 단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시겠네. 파채 맛있다. 가자! 이제는 익든 안 익었든
그냥 무읍시다. 아, 금방 무겁네. 아, 까, 까, 허. 위에가 까슬까슬하냐가 중요한데. 됐습니까? 가운데 이게 잘라보나 마나 오늘 덜 됐어. 서운하다. 아, 서운하죠? 아, 뻘그스름하잖아. 붉은 선홍빛이 약간 돌죠. 먹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. 여기를 한번 쓱 잘라보면은 쓱. 어? 별 차이 없네? 아, 껍데기가 하나 빗겨졌는데. 아, 껍데기 잘 익었죠. 뭐고 이거 누룽지가. 와, 이거 고소하네. 그래 놓고 고기 덩어리를 깨물었어. 이게 고기야 임마. 이게 고기야. 알았어, 일로와. 요 아들 하나 주고 올게요. 야, 먹고 너 그거 리필료 일하지 마라. 자, 국내 최초 고기에 싸먹는 파채. 파채를 요래 올리고 요런 식으로 딱 싸서. 거의 이거는 인생 삼겹살이에요. 인생 삼겹살. 오, 너무 맛있는데? 장난 아니야. 이 오랜 시간 훈연해서 익혀주는 이 판삼겹의 이 맛. 뭐가 있네. 다르다. 아, 맛있네. 하자합시다. 자, 두 루아이. 피디님 맛있죠? 어, 너무 맛있어요. 장난 아니죠? 몇 시간 걸린 건가요? 우리 몇 시부터 했죠? 우리 4시부터 지금. 4시부터 했나? 5시간 걸린 거. 5시간 구웠네. 네. 5시간 익혔다 그러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. 숯과 그리고 나무 장작에 이 훈연이 계속 얘한테 머금어 들어가요. 왜 제가 아까 껍데기가 맛있냐 그랬냐면 껍데기에 그 훈연이 승이 들어갑니다.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기는 또 부들부들해. 여기서 잠깐 꿀팁. 혹시나 저를 따라서 이렇게 훈연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꽤 있으시더라고요. 소나무를 사용을 하게 되면 송진이 이 고기에 붙어버려요. 그래서 좀 안 좋다. 그러면 참나무가 제일 좋은 건가요? 훈연할 때? 아니요! 먹어봤던 것 중에 넘버원 최고는 사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요런 거. 보기에는 수육처럼 보이는데 이 훈연향 쉐리 맛 베이 같고 정신 못 차립니다. 장난 아닙니다. 여봐 우야 끼고 대파 김치하고 한번 먹어줄게요. 아, 이거네. 와, 우리 피디님께서 야, 까르보 불닭이에요? 까르보 불닭에 파마산 치즈. 자, 피디님 좀 나눠주고. 자, 오, 너무 많다. 자, 피디님. 네, 고맙습니다.
쫙 모아가지고 파채에다가 딱. 아, 이 파채에다 고기. 파채에다 고기 이게 누가 말립니까? 아. 아, 맛있다. 자, 안녕하십니다. 자, 두 루아이. 저를 지금쯤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먹방이 아닙니다. 먹방이 아니고 남캠. 자, 오늘 빨래판 삼겹살. 자, 오늘 먹은 빨래판 삼겹살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고요. 사랑하는 우리 생지미들과 즐거운 시간. 우후후. 안녕.